이번에도 라비 모바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어디 가서 뭐 일을 좀 해달라고. 네. 그럼 아마 더 화려한 액션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새로운 따로 다 할 수 있고요. 스킬을 연계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만 해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연계력이 나오지 않았지만. 네. 공격을 하면서 투지를 네. 쌓아서 그거를 터뜨려서 네. 중간에 언제든지 직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투중이 아니고 이 약간 타겟 물량을 배우기 오른쪽으로 중에 있는 걸 누르시면 타겟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입하는 걸 충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연계기가 얼마나 굉장히 그 열반을 삼아 그런 것도 있죠. 안 나오게 그다음에 스킬도 자기가 어떤 스킬을 연구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피해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와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스킬이 안 맞으면 내가 원하는 걸로. 이런 것도 같은 경우도 아무튼 한국 걸로 마음에 안 들어요. 시간이라서 이번에는 라이브 불러볼게요 한번. 불러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이폰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네. 자파자가 좀 더 많이 넓어져 하면 보세요. 이 정도 높여준 건지 기절시킨 건지. 아, 기절시키는 거 괜찮네요. 오. 자, 이걸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바꿀 수 있다는 게 용호나무. 와, 이게 아까 용호나무였구나. 오, 이거요. 자, 이게 고속도로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쳐봤습니다. 아, 그래요? 오,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인사에 직접 시험하러 오셔야 되는데 시연을 또 직접 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차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나오세요. 자,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트라바 검색어 이벤트 중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어에 만약에 12권까지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넥슨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네. 좋은 선물들 많이 주셨다. 네. 홍과의 홍과 김동현님, 이거 홈게임? 아,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홈게임. 모바일 게임. 지하철에서 할 수 있고 집에 가서 할 수 있고. 뭐야? 이지원님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름이 트라하라. 아, 아니죠. 트라하라 아니라 트라 그래픽. 와. 네. 자, 전달하면서 오. 드디어 생겼네요. 잘하고 있죠. 이 할 것을 해볼까요? 자. 이제 빅 스킬 이런 것도 많은데 이동하면서 해피 보세요. 해피
맞아. 찍어 찍어 찍어. 어, 좀 꺼져. 와, 이거 진짜 커지네. 이면 또 펜서 때문에 자동으로 막. 네. 저 자동으로 안 하면 저희 모바일 게임도 죽어요. 와, 돌지게도 좋아요. 내가 커지면 스킬들이 다 마음에 드네요. 철상고랑 이런 거. 변신하는 게 전에 더 너무 좋네요. 맞아요. 왕님께서는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대화를 안 하고. 대화 없이 네. 싸움만 싸웁니다. 잠깐 대화하고요. 그리핀을 이용해서 드디어 수도로 한번 날아가 볼 것 같습니다. 하늘도 나나요? 하늘도 나중에 날 수 있고요. 어우! 오, 이거, 이 미션은 이제 여기 소환수를 미션이네. 아, 소환수 미션. 소환수가 또 전투에 몸을 주는 소환수. 날타일만은 좋은 거죠. 직접 자유롭게 나는 거는 아직은 없는데. 네네. 내고 때가 되고. 네네네. 이게 이제 날타일 이게 해본 도중에 해당 구조를 가지고 밥도 좀 먹고. 다시 간식 좀 주고. 좋자. 디테일. 네, 이런 디테일. 제가 한번 한번. 여기가 이제 수도군요. 네네. 아, 수도네요. 네. 나야하고도 느낌 좀 다르고. 네, 불판의 수도고. 수도 안에도 역시 날타일. 오, 여기는 제사장 거의 아, 약간 터득적인 네. 오늘 이곳이었어요. 잘 지내셨어. 자,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캐릭터가 네, 매력이 네. 큰 차이를 해서 그래요. 앞으로 더 추가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 세계를 여기 와서 제사에서 직접 시험해보고 싶거든요. 영영의 아장. 네. 피해 그룹이나 그다음에 핵방의 밸런스 이렇게 이렇게 어그러지는 느낌이 좋아요. 이 어그러지는 게 잘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몬스터한테 그렇죠. 열받게해서 나를 때리게 만드는 거죠. 아, 설명이 너무 쉬운데요? 네. 그렇게 해서 네. 내가 막 그쪽에다가 몬스터한테 야 이 놈아! 야 이 놈아! 내가 열받아서 나를 때리는 작품이라고. 아, 네, 도발이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네, 도발을 한 거죠. 아, 진짜. 깊은 어둠 속으로라는. 여기 이제 세미보스. 네, 네. 솔로 보스를 잡아보죠. 솔로링. 어둠의 감시자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힘내시고. 힘내. 랭글러. 고양이인데, 멕시코 고양이. 낭만을 하는 고양이 랭글러. 아시오. 아시오 그냥 사실 스치기 없는 느낌이에요. 약간 강아지 느낌이 좀 나는데. 섞인 것 같아. 근데 얼굴이 약간 스스가 없거든요. 얘는 좀 많이 모를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어떻게 시청자분들 보니까 얘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랭글러 가시죠라는 얘기예요. 오늘 랭글러라고. 낙타라차 바로 나올 것 같아. 아, 낙타. 네. 오, 랭글러. 야, 위에는 선인다. 와, 잠깐만요. 아, 이거 귀엽네요. 아, 디테일. 뭐야, 레이아도 이렇게 바뀌었어. 아니, 이렇게 스위치한 고지방처럼 했어, 우리 아저씨. 이제 원의 낚시 최강이고요. 원의? 네, 원의와 꽃꽂이죠. 낚시. 옷을 뜯어서 그걸 꽃꽂이해서 예, 꽃이 꽃다발을 만들 수 있다거나 손화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좀 독특하게 공예가 있어요. 공예. 그릇을 만들어. 그 그릇을 만들어 바로 뭔가 이용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죠. 밥을 해 먹을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그게 맞습니다. 하여튼 그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해야지만 정말 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고민을 또 그런 게 좋겠죠. 고고학도 있고 좀 독특한 게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네. 거기다 채집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중립적인 채집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가실 때 또 친구분들하고 또 파티원들하고 같이 가죠. 다른 인형 캐릭터끼리 파티 매니저